미국 주식 투자 아직도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시죠? 일단 한번 따라 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쉽고도 재미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이학령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MTN 이학령 전문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만나볼 종목 바로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아마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이 기업을 아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0.01%도 안 계십니다. 저도 너무 생소했어요. 네, 저도 말할 때마다 저도 이름이 뭐지? 뭐 이렇게 헷갈리는 건데요. 네. 이름은 에이버리 데니슨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심볼은 ABY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생소하지만 제가 딱 말씀드린 직후 저희 들어갈 방송 들을 때그 인트로 들어가는 수많은 회사들 있죠. 네. 수많은 회사의 거의 90%가 이 회사의 고객이고요. 오. 여러분들이 쓰시는 집이나 집에 있는 모든 물건, 뭐 화장품 하시면 화장품, 샴푸 아침에 일어나 쓰지 않습니까? 치약이면 치약. 그쵸. 거기에 뭔가 라벨이 붙어 있고 라벨이 네. 프린트돼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그런 모든 라벨링 기업의 점유율이 한60% 이상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에이버리 데니슨은 이름이 왜 났겠습니까? 또 사람 이름인가요? 한 명은 에이버리고요. 한 명은 데니슨입니다. 그래서 네. 이 둘이 어찌됐건 만나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생긴 것이 에이버리 데니슨인데요. 1933년이니까 회사가 90년 전에 생겼는데 그것도 100달러. 100달러 물론 그 당시에 100달러니까 값어치가 있겠지만 그것도 네. 자기 돈이 아니라 대출금으로 시작했다는 게또 유명한 일화가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봐서 있는 걸 그대로 제가 갖고 왔으니까 뭐 틀릴 수가 없는 정보죠. 홈페이지에서 제가 적어 왔으니까요. 에이버리라는 사람이 제품의 그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제품의 가격을 표시하는 것에 좀 아이디어를 내갖고 네. 그전에 가격만 있었고 브랜드만 있었는데 브랜드랑 가격이나 상품 정보를 어떤 제품의 용기나 이런 데한 번에 잘 표시하자. 네네. 그런데 착안한 거죠. 지금이면 당연한데 이 사람은 그걸 착안한 겁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사업화를 시작했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라벨이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라벨링하는 그런 어떤 그런 특허된 조형물 그 금형을 만들어갖고 그걸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것이 브랜드랑 정보를 동시에 보여주자. 네. 그게 지금 뭐 어찌 보면 당연한데 그거를 창안한 사람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니슨이라는 매뉴팩처링을 합쳐갖고 만든 것이 1990년에 탄생한 것이 에이버리 데니슨이 되겠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공장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있고 있고요. 전 세계 50여 개 넘는 국가에서 라벨링이나 포장 재질 제조 및 판매하고 있고요. 직원 수는 2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해외 직구에 오면 무슨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막 써있고 있지 않습니까? 포장지? 네. 그거 거의 다 얘네, 그 에이버리 데니슨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춘 500 대기업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430위에 올라있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한마디로 대기업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조금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장품 용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화장품 용기에 뭐라고 써있건 간에 거의 붙어있거나 얇게 포장되어 있고 완전히 각인된 것들이요. 네네. 그런 거 다 여기가 만드는 거가 되겠고요. 나이키에 붙은 라벨들 있죠. 그 예를 들어 뭐라 없는 웬만한 옷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직접 안 하더라도 특허를 갖고 특허료를 얘네한테 다 냅니다. 왜냐하면 라벨 한번 지워지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프린팅하는 거가 되겠고요. 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위 랩핑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랩핑도 좀 싼 것도 있는데요. 좀 비싼 거 여러분들 좀 비싼 거 좋은 거 하겠냐 그러면 그 여러분들 숍에 그 자동차 샵에서 한 인테리어 하는 데 보시면 다 얘네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보통은 저희한테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서 먹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에이버리 데니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가 뭐 알게 모르게 정말 거의 모르게겠죠? 하지만 네. 모르고 있지만 너무 당연히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병으로요. 콜라를 마시건 병 맥주를 마시건 아니면 캔 맥주를 마시건 뭐 어젯밤에 술 드신 분 꽤 많으실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요. 네. 한국 거는 또 다른 기업이 좀 큰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외국에서 온 것들 있죠.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 에이버리 데니슨에서 이거 라벨링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도 이제 이해가 될 듯 맞들 하실 텐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네. 이건 포도주도 있고요. 샴푸라든가 거기서 그 오르게닉 주스 같은 것들이 있죠. 여기에 들어간 모든 포장하고 있고 여기 얇은 막으로 된 것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에이버리 데니슨의 특허 기술로 여러분들 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저도 이제 저도 와이프도 쓰고 있는 게 인공 눈물을 쓰는 아주 조그만 용기 같은 거 있지 네네. 않습니까? 거기에 써 있는 거 있죠, 그거. 그게 아무나 그냥 제가 도장 찍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게요. 잘 안 지워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여기가 다 하겠고요. 또 보시면
여러분들 그 마트에서 사시면 딱 이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샌드위치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얇은 슬라이스 된 햄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뜯으면 그게 재포장이 안 되기 위해서 그 다 뜯으면 공기가 들어가니까 압축되고 딱 다시 붙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다 얘네가 거의 특허받은 거다. 이게 그냥 포장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특정한 예를 드렸는데 캔 그 음료 같은데 여기 앞에 또 도장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다 에이버리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돈 버는 것 중에 가장 돈 쉽게 돈을 버는 거가 소비자가 직접 안 내는데 누군가 알게 모르게 돈을 갖다 주는 거 있죠. 네. 제가 늘 말씀드린 그런 것들. 그리고 비자나 마스터가 딱 그런 거거든요. 내가 삼성카드로 썼지만 알고 보면 돈은 뒤에서 비자가 챙기고 있는.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쵸. 돈 버는데. 딱 이런 거가 되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잉크 같은 거 다 들어가는 거 되겠고, 이거는 산업용 고성능 테이프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게 되겠고요. 요즘 보면 RFID 인식 많이들 하거든요. 업계에서 그쵸. 많이 쓰고 산업 현장에서. 그것도 되겠고요. 이게 보면 의료용 테이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네, 물론 이런 데 있겠죠. 여대 보면 일회용 밴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몸속에 들어가는 거 이거 좀 중요한 걸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걸 또 이 회사가 만든 거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눈에 딱 많이 뜨는 것이 자동차용 랩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가 오래되고 부식되고 하면 이게 막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칠하고 냄새나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 좀 색깔 좀 그렇다고요 하면 바로 그냥 바꿔주잖아요. 3박 4일 걸리면 해주고. 사실 저희 집 차도 약간 색깔이 특이한데 이거 어떻게 맞추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쓰시다가 아니면 바꾸면 되겠다고. 뭐 딱 그런 거죠. 근데 딱 보면 고급차들 보면 이제 수입차들 무광하는 것들이 있고요. 네. 딱 보면 이제 색깔이 딱딱 빛나는 것들 있거든요. 갑자기 금색인데 금색 싹 빛나는 것들. 그런 거 칠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게 전부 다 랩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에 최고급은 거의 다 에이버리 데니슨에서 거의 뭐 시장의 90% 이상 갖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에이버리 데니슨이라는 기업명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생소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매출 규모가 궁금해져요. 매출도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마시는 콜라, 여러분들이 쓰시는 맥주, 뭐 마시는 맥주,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치약 이런 거 쓸 때마다 쭉 늘 말씀드린 1이라도 0.1이라도 누군가는 벌어가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앞에서 보는 것도 아니라 뒤에서 쓰고 버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딱 보시면 그림 보시면 분기별 매출과 분기별 이익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냥 꾸준히 늘어납니다. 꾸준히. 이거 분기별이니까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되겠고요. 특히 매출만 보더라도요. 2016년에 2% 늘어났는데요. 2017년에 8%, 2018년에 또 8%. 늘 말씀드리지만 7, 8% 올라가기가 매출 8% 올라가기가 그거 장난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뭐 20% 가면 더 좋지만 갑자기 지금 치약을 두 배 쓰진 않거든요. 그쵸. 경계해 줘야 된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소재, 속해 있는 건 산업대지만 실제로 보면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다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잘 모르지만 돈을 버는, 돈을 가져다 주는 그쵸.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렌드와 상관없이 이제 꾸준한 소비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네, 주가, 이제 에이버리 데니슨의 주가 추이 그리고 월가의 투자 의견까지도 들어볼게요. 제가 딱 먼저 주가를 보여드리기 전에 한마디만 해드리면 제 또 엄청 친한 후배가 자동차 인테리어 딱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딱 이 회사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 고객들한테 했는데 제가 이 기업의 주식 투자, 그 친구 한국 주식을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맨날 손해를 보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사보라고 그랬더니 이거 자기가 쓰고 있는데 자기가 5, 6년, 10년 동안 거래하고 이거 살지 몰랐다고 사갖고 크게 돈을 벌었거든요. 이제 저는 이게 이렇게 올라올지는 몰랐어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하게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거죠. 주식은 주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됩니다. 이 설명, 이 기업이 좀 어렵지만 이쪽에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정말 매일 술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특히 맥주나 특히 여성분들은 와인 좋아하시는 분은 거의 9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주가는 설명할 필요 없겠고요. 네. 목표 주가는 132달러. 지금 가격보다 약간 높을 뿐이지만 꾸준히 이런 것들이 좀 무서운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3명, 보유가 3명 의견을 갖고 있네요. 네, 이렇게 에이버리 데니슨이라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봤는데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 오늘 이 종목 한번 사볼까? 한 주만 또 사볼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이렇게 초보자들은 어떤 종목을 살지도 고민이지만 그 전에 이제 저는 정말 사봐야지라고 시작하기 전에 이 환율이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네, 네. 매일 바뀌는 거고 또 우대 환율이다 보다 이렇게 생활명도 굉장히 복잡해요. 좀 네.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해외 주식이다 보니까 어느 나라건 간에 사실 그
나라 주식 그 환 그 외환으로 사야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환전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환율도 진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은행 고시화환율이 있고 증권사별로 제시하는 환율이 있고 거기다가 은행 계열 증권사가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진짜 머리가 복잡하고 있고요. 또 보시면 이벤트 한다면서 우대환율, 이벤트 환율 막 다 얘기하는데 네. 물론 꼼꼼히 따지면 조금 이론이라도 아낄 수는 있겠지만 그거 고민하다가 또 한 달 가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증권사에서 그런 고민을 아예 하지 마시라고 몇몇 증권사에서는 그냥 한국 돈으로 그냥 계산을 눈에 보여주고요. 그것도 많은 사람분들이 이거 아닙니까? 지금 고민은 가장 합리적으로 매일 변하기 때문에 그날 기준을 딱 정해진 날, 그 딱 시작하는 거 가격으로 원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밤에 하면 그 다음날 아침 가격으로 바로 그냥 자동으로 환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환율 갖고 고민 환전 조금이라도 싸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결론은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거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어떤 기업이 더 좋아질까의 고민을 일이라도 더 하시는 것이 전 진짜 돈 버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초보자라서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 사기엔 좀 빠른가 싶기도 하고 오늘은 또 환율 때문에 아 오늘 말고 내일 살까 막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의 종목 에이버리 데니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